수냉 쿨러가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선풍기랑 에어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여기 보이는 이 국내 쿨러 있잖아요, 요거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어요, 이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요거는 CPU에 직접 닿아서 시키는 방식이고, 요거는 단지 수냉쿨러는 이 매개체가 그 냉각수가 이렇게 쑥 가서 여기서 식혀요. 식혀서 일로 와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에어컨 실내 실외기로 이제 뜨거운 공기에 가잖아요. 에어컨 그 실내기에서 실외기로 동관을 따라서 가스가 에어컨 가스 갔다가 이렇게 순환하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어컨이나 비슷한 냉매가 없잖아요. 냉매 프레온 가스. 우리가 에어컨은 프레온 가스가 있잖아요. 프레온 가스가 이건 프레온 가스 없어요. 아니, 수냉 방식으로 에어컨처럼 차가워지면, 아, 미쳤다고 에어컨에 에어컨 가스를 집어넣습니까? 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되지? 아니, 건물 왜, 요거 있잖아, 요거 실내에다 설치하고, 이거 실외에다 설치하면 되지. 미쳤다고 에어컨 가스 집어넣습니까? 그냥 냉각수를 갖다가 이 팬의 바람으로 식히는 건, 이 국냉이나 수냉이랑 같은 거예요, 이거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수냉이나 국냉이나, 똑같이 바람으로 식히는 거예요. 똑같이. 국내 쿨러는 이렇게 CPU에 직접 닿아서, 이게 직접 닿잖아요. 이게 직접 CPU에. 직접 닿아서, CPU 열을 이제 받아서, 여기 히팅싱크가 뜨거워지면, 여기에 있는 히팅싱크가 뜨거워지면, 여기는 바람이 불어 들어가서, 이렇게 식히는 거고. 수냉 쿨러도 똑같이, 요게 CPU에 닿아요. 구리가. 그러면 이 파이프를 통해서 요 화면입니다. 요 파이프를 통해서 냉각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에 이걸 뭐로 식힙니까? 물로 식힙니까? 무슨 뭐 냉매로 식힙니까? 아, 바람으로 식히는 거예요. 바람으로. 팬두개 달잖아요. 바람으로 식혀서 바람으로 식힌 것이 다시 일로 오는 거예요. 일로. 이렇게.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냉이랑 국냉이랑 그닥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진짜 에어컨처럼 이쪽으로 이제 온그 여기 이제 CPU가 여기에서 뜨거워졌으니까 여기서 막 뜨거워진 그 냉각수가 일로 와서 여기서 에어컨 냉매가 작동하듯이 그래서 엄청나게 차가워졌어요. 막 이게 얼음장 참 우리 에어컨 앞에 쓰면 막 차갑잖아요. 그렇게 차가워진 그런 냉각수가 다시 일로 와가지고 식히면 겁나 효과 좋죠. 어마어마하지. 아니 얼음물이 여기를 때리는데 여기를 얼음물이. 응? 근데 미적지근 바람으로 식힌 미적지근한 물이 일로 냉각수가 와서 여기를 식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수냉으로 하면 온도가 반으로 뚝 떨어질 것 같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나와 이제 리뷰인데 여기에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어떤 이런 벤치마크 리뷰를 뭐 컴퓨터 카페 이런 거 보지 말고 이런 거 보세요. 기자가 쓴 거. 이분이 요 라이젠 정품 쿨러 그리고 요뭐 CR1000이랑 비슷한 거죠. 존스보 CR1000이네. 그리고 요거는 뭐야? 요거는 딥쿨인가? 거꾸로 돼서 안 보여요. 여튼 요거 세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나? 비교를 했습니다. 번들 vs 공랭 vs 수냉 선수 입장. 이번에 테스트에 사용된 제품은 번들 쿨러 제조사 기본 제공 AMD 레이스 스파이어 공랭 쿨러는 존스보 CR601이네요. 수냉 쿨러는 뭐야? PC 쿨러 G1 A 뭘 길어 A 기사고 아 요거는 요게
AMD 정품 쿨러 중에서 그 히팅싱크 두께가 좀 두꺼운 겁니다, 이게. 이게 좀 두꺼워서, 방열판이 좀 커요. 그래서 좀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도 아니네요, 이제. 프리징 쿨러 정도는 안 돼. 프리징 쿨러 예전 2700에 들어있던 거. 그거만 안 합니다. 요것도 괜찮은 안에 이게 고리가 가운데 심겨 있어서. 국내 쿨러는 존스보 CR60이에요. 요거랑 CR1000이나 똑같습니다. 히팅파이프 8개, 히팅파이프 8개만 똑같은 거라고 봐도 돼요. 요거는 방열판이 똑같은 것 같은데, 여튼. 그리고 자꾸 이제 이 제조사에서 TDP 요거를 보고 요거에 맞게끔 요게 뭐 맞는 거다 뭐 이렇게 돼. 아니에요. 아니야. 검증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막 적는 거야, 그냥. 여튼. 수냉쿨러는 2열짜리입니다. 2열. 2열. 요거를 보면 이거 뭐쫙 나오고 테스트 해서 어라라라라라라 하겠습니다. 이분이 되게 테스트를 되게 꼼꼼하게 되게 잘했어요. 이게 화면 자꾸 터치해야 돼가지고. 다른 거는 이제 볼 필요 없고 결론만 딱 보면 됩니다. 결론. 새 수냉쿨러의 성능을 확인해 봤다. 번들쿨러와 국내쿨러의 온도차는 큰 편이었다. 요거랑은 이 기본 쿨러랑 요 타워쿨러라고 할게요. 타워쿨러. 타워쿨러의 온도차는 커요. 이게 큽니다. 이게 기본 쿨러로 온도가 한 70도, 80도 되는 거 타워쿨러 달면 한 50도 팍 떨어져요. 그런데 이 타워쿨러를 달았는데 한 60도다. 근데 수냉쿨러를 달면 한 30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50도? 52도? 한10% 차이 납니다. 근데 또 이러지, 찐따들. 뭐. CPU 온도에서 10도 차이면 어마어마한 거지. 그게, 10도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잖아. 근데 그게, 72도, 82도는 어마어마한 차이지. 근데 CPU 온도가, 뭐 62도, 52도라면. 별로 의미가 없네. 근데 10%도 차이가 안 나. 보면 수냉쿨러가 예전에는 지금은 그래도 살만해요. 수냉쿨러는 왜냐면 예전에 수냉쿨러는 가격이 엄청 비쌌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예전에 수냉쿨러 몇십만 원이었지. 근데 지금은 이제 보급화 돼가지고 홍수표 분이네요. 이거 기획편집 하신 분. 그 사진은 김도영 분. 여기 테스트한 게 여기 있는데 여기에 소음 말고. 여깄다. 요게 더 보기 편합니다, 요게. 라이젠 2700 온도 변화. 자. 요 메뉴에 있는 게 수냉쿨러입니다. 풀로드 시키면 47도. 존스보. 53도. 5도 차이 나네. 5도. 맞잖아, 10%. 근데, 아까 말했듯이 47도랑 53도. 53도랑 47도랑 10도는 똑같아요. 5도 내리려고 돈을 더 투자해? 별로죠. 그리고 풀로드 종료하면 25도, 19도 딱 요만큼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전부 쿨러는 풀로드 시 7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풀로드 끝나면 30도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심하게 게임을 하지 않으면 25, 29, 33 그냥 어떤 것도 상관없잖아요. 게임을 무지하게 하면 70도까지 올라가는 걸 타워쿨러만 써도 53도가 되는 거죠. 요 테스트가 제가 괜찮다고 보는 이유가, 뭐, 다른, 저기, 막, 테스트처럼, 막, 녹투아에다가, 막, 커세어, 순행, 막, 갖다 하지 않고, 딱,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적정한 가격의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국내 쿨러가, 이 존스보 CR60이 아니라, 녹투아로 바뀌고, 이 GLAH240, 이 제품이, 커세어 40만원짜리로 바뀐다고 해도 두 개의 차이 결과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국내 쿨러가 녹투아가 좀 좋긴 해요. 팬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뭐 녹투아가 팬이 좋아가지고 뭐 풍압이 엄청나고 그게 아니라 녹투아 팬이 풍압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여기 이 히팅싱크 요 히팅싱크 있잖아요. 요거 히팅싱크를 요 히팅싱크를 식히는 거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바람으로 식힐 수 있는 최대 온도가 있습니다. 최하점으로 내릴 수 있는 온도.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분다고 해도 우리 선풍기 바람 열어 보면 시원합니까?
아,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분다고 그게 물이 얼음이 되니? 그렇지 않아요. 팬이 아무리 좋고 뭐좀 후지고 해도 저번에 제가 그 잠깐 다른 영상 설명했는데 요 히팅씬 그렇게 제가 이제 테스트할 때 가끔 이 타워쿨러 달고 이 팬을 제가 안 달고 그냥 히팅씬과 연결한 상태로 i7, i5 이렇게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제일 조그마한 60mm 팬 있잖아요. 쪼그만한 거. 그거를 팬안 달아놨으니까 그거를 요이 구리심 있는 쪽으로 있잖아요. 딱한 다음에 하잖아요. 아, 그럼 온도 확 떨어져요. 확. 그러니까 녹투화가 이제 비싸니까 팬이 좋은 걸 팬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포항이 조금 좋고 소음도 이제 별로 없고 소음이 없는 건 지금 뭐 이런 팬도 소음이 없지만 녹투화 수명이 좀 길어요. 수명이 이 바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녹투화 이 히팅 파이프가 많아요. 파이프가 이 구리심 이게 네 개잖아요. 양쪽으로 해서 8개인데, 녹투화는 뭐 16개, 12개 이렇습니다. 이 구리심 때문에 녹투화가 효과가 좋은 거지. 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거보다 훨씬 큰뭐 200mm 팬, 아니면 뭐 선풍기, 우리 선풍기 있잖아요. 이 120mm 팬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바람이 세도, 아, 선풍기보다 약하지. 선풍기보다 대봐. 히팅시켜 대봐. 그러면 그게 온도가 더 떨어지나? 안 그래요. 이 히팅시크가 바람으로는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던 적당히 불던 떨어지는 어떤 한계점 온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바람이 더 세진다고 해서 그 물이 얼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녹투화를 달면 이 구리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수링 쿨러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40만 원짜리 쓰나 6만원짜리 쓰나, 예, 도찐 개찐입니다. 녹투화 쓰나, 10만원짜리 녹투화 쓰나, 2만원짜리 CR1000 쿨러 쓰나, 예, 도찐 개찐입니다. 거의 차이 없어요. 거의.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뭐, 많이 말했죠. 국내 쿨러는 CR1000과 비슷하게 생긴 거. 공랭 쿨러에 여기 팬이 요즘 뭐 앞뒤로 달렸잖아요. 이게 앞뒤로 달렸습니다. 앞에도 달리고 뒤에도 달리고. 아니 한쪽만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반대쪽은 그냥 좀더 우린 이렇다라고 보여주기식이 좀 큽니다. 방열판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지. 그 바람을 좀더잘 빼기 위해서 뒤에 다는 건데 저 같으면 팬두개 달렸으면 팬 하나 띄고 이거 소음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음 나면 그냥 다시 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팬두개 달린 거는 여분이 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분이 팬. 이거 처음부터 두개다 돌리지 마시고 하나만 돌리세요. 여기 RSI에서 예전에 27,000에 나온 거 그것도 팬두 개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건 아니 좀 됐는데 이런 형태의 타워 쿨러를 2만 원대에 가장 먼저 출시했다고 볼수 있는 AC100 중국 제품 있잖아요. 그게 AC100은 안타깝게 이제 단종이 되었는데 AC400이 있습니다. AC400이 양쪽으로 팬이 있어요. 그게 27,000원밖에 안 합니다. 27,500원밖에 안 합니다. 양쪽으로 팬이 있죠. 뭐 히팅시크 8개, 구리심 양쪽으로 4개씩 8개. 요거만 사서 이거 딱 봐도 그냥 생겨만 봐도 뭐 녹투화 쓰나 이거 쓰나 별로 의미 차이 없을 것 같이 다 생기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싼 그런 타워쿨러가 이 파이프가 두 개였어요. 두 개, 세 개. 근데 이제 네 개로 돼서 2만 원짜리 네 개가 될줄 꿈에도 몰랐어 저는 예전 옛날에 요거 사가지고 저기 팬 하나 띄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소음 나면 혹은 뭐 하나를 빼서 다른 데낄 수도 있죠. 뭐 시스템 팬으로 사용해도 되고 후면 팬으로 사용해도 되고 전원 팬으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이팬 하나를 측면에 달아서 바람 자체가 측면에서 빨아들여가지고 메인보드 전체 식히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메인보드에 방열판이 있잖아요. 칩셋에 있는. 그것도 뜨거워지거든요. 그거를 식히는 용도로 써도 돼요. 그거를.